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여자 검사들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검사로만 불렸는데 여검사들이 많아도 그냥 여검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검사 했는데 이제 여검사의 아주 특별한 두 분이 부상함으로써 아, 여검사들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알게 된 두 분의 특이한 분이 검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잘 타는 검사들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누구죠? 임은정 검사 잘 아시죠? 진혜원 검사 잘 아시죠? 그 두 분은 참 언론 타기를 아주 잘합니다. 또 언론이 잘 태워줍니다. 그분들을. 근데 한 분은 여기에 논의의 대상하고 진혜원 검사는 좀 제가 입을 올리기 싫고요. 이 저 임은정 검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제하의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권에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오버했나? 점점점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임은정이가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그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연달아 외부에 공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무슨 사단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이렇게 딱 예측이 아주 예감이 들어맞네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있습니다. 법세련이라고 아주 공정하게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법의 잣대로 항상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법세련이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감찰해 왔던 소위 임은정 연구관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 저, 임은정은 페이스북에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윤 총장님과 조남감 대검 차장 검사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 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연구관에게 애초 배당된 적도 없고 직무 배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배당이 된 적이 없으니까 직무 배제가 아니죠. 배당됐는데 직무의 배제 이건 많이 되지만 배당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직무 배제되느냐 하고 그냥 탁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던 감찰 1과 또는 3과에 소속되거나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임연구관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감찰 사건을 수사하려면 말이죠. 대검의 감찰 1과하고 3과가 있습니다. 그 1, 3과에 소속이 돼 있거나 총장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임연구관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킬라 시킬 수 없다는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검 측은 검찰총장이 임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일, 그러니까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 이미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열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다 대검 감찰부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 한동수가 친정부 중에 친정부입니다. 저 조국이가 딱 박아놓은 소위 판사 출신입니다. 이 한동수와 이 임은정,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향해서 얼마나 칼을 꼽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찰부장은 한 전 총리 위에 모해 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 상과에 배당했고
지난해 9월에는 임부장 검사를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문정이가 이처럼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외국에 알리는 것, 이걸 놓고 법조계에서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탁 나왔습니다.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뭐라고 그러냐. 임영구간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법리 검토 의견서를 검찰 내부망에 올렸었습니다. 법세료는 형사입건 여부에 대한 임영구간과 감찰상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임영구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걸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하여튼 이문정은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입니다. 그렇게 분류되죠.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영전했고, 누구에 의해서요? 원포인트 인사, 추미애에 의해서. 지난달 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또 박범계가 또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서 수사권까지 얻어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이문정에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문정이가 법무부 장관 그 상, 그 위에서 아마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아주 이문정에게는 아주 특별 대우랍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조선일보는 이렇게 막을 내려줍니다. 정권에 공좀 세워보려다가 오바했나? 비밀누설 고발당한 이문정의 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주 안 좋은 시대죠. 네. LH 투기가 나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고, 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치가 파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자기는 나가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잃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그 대한민국, 소위 시장경제가 노는 이 대한민국, 기어코 실지 회복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굳은 각오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박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